네, 게임주가 왔습니다. 사실 성장주 이슈 나오면서 게임주들 많이 무너지는 흐름들도 나왔었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은 조금 또 달라요? 그렇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펀드멘탈적으로 볼 때는 아직 투자하기엔 좀 모호합니다. 예. 왜냐하면 게임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도 아직 별로 없고, 그다음에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주가의 바탕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모호해졌어요. 기대감,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. 차라리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면 좋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처럼 그 업종이 대표적으로 게임 엔터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지금 낙폭가대에 들어온 거라는 인식들이 서서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들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지금 움직임을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주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봐요. 결국 펀드멘탈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맞죠. 이거는 제 투자 원칙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. 하지만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차트가 이쁘면 나름대로 단기 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. 그 차트가 이쁜 이유는 제가 못 찾는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찾든 수급으로 찾든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뻐 보이면 어떠한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 엔터주들의 차트들이 이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길게 이제 바닥 잡았으니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지금 그래도 내가 뭔가를 매매하겠다라고 본다라면 게임 엔터주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쪽들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 종목들을 보면 이게 차트를 좀 펼쳐놨을 때 많이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여지고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어떤 예. 하나의 트리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막 떨어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. 예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 물타기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드시 야 바닥에서 사야지 어떻게 올라오면 사냐. 근데 우리가 여태껏 지금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싸졌다고 사고 하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죠 배가 터지겠다. 내가 대주주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. 그런 오류가 그러니까 주식은 결과론적으로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수많은 결과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. 그래도 이게 낫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 분야가 바로 지금 물타기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 하시라는 말씀 좀 더 예. 주고 하라는 건데 지금 나름대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 지금 대장 역할을 또 잘하고 있잖아요. 여기도 예. 아까 말씀드렸던 돌격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나를 따르라라고 좀 펄어비스가 얘기하고 있고 컴투스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또 어깨를 또 나란히 하고 있는 예. 거 아니겠습니까? 위메이드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주가가 좀 다시 하락 전환한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 크래프톤도 좀 괜찮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왜 오르냐 따지고 보면 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 오르는 걸 따라갈래? 그럼 솔직히 글쎄요.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이런 거 없이 복잡하지 않게 트레이딩 관점을 해보면 지금 그래도 가장 이 업종이 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이제 길게 본다라면 이런 쪽 말고 오히려 화학이라든지 그 방산 쪽 굿이라고 예.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쪽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워낙 낙폭이 좀 과다하기도 했고 이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최선호주 좀 꼽아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 보실까요? 저는 뭐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봐야 되겠죠. 오늘 예. 대장주는 펄업이었습니다만 위메이드가 시장에서는 다 여러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죠. 안타깝게도 지금 뭐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가격들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예.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에 대한 것들 뭐 적절하게 또 대표이사께서도 얘기를 하죠. 거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게 게임 그 생태계에서는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 옛날에는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P2E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나중에 뭘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건 인식이 됐지만 그 돈으로 환급은 못해도 내가 게임의 아이템을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거까지는 인정해준다라는 분위기죠.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사태에서 성장성이 부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회사가 참 관심 끌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표이사께서 적절하게 물론 이제 여기에도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적절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올해 내에 100개의 게임을 또 출시해서 다 위믹스 생태계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. 시장을 우리가 끌고 가겠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. NC소프트처럼 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 갖고 끌고 가겠냐라는 건데 위메이드는 둘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. 물론
게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가겠다라는 것들도 시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위미드 컴투스 같은 경우는 미국 AR 스타트업의 자두라는 곳에 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도 네.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도 좀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위미드 오늘 2%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. 8만 원대인데요.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예. 단기적으로는 좀 10만 원까지 매물대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0만 원까지 매물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7만 9천 원.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예.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목표가는 10만 원, 손절 라인 7만 9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